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를 굽고 제가 저녁을 먹습니다.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왔으니까 밥을 먹어보자. 벌집 삼겹살. 아니, 그 된장 먹어요, 된장. 된장 그 뚝배기에다가 찢으신 게라서 맛있다. 자, 한번. 수정한다. 그 시장이 좀 춥대요, 그죠? 된장에 메리지 몇 마리하고, 양파하고, 애호박하고, 땡초하고, 두부하고 여기서 찢었어요. 뚝배기에, 맛있네요. 도구야, 안 된다. 또 연이 봐라. 연이는 딱 밥 때 되면 딱 지 자리 가가 있다. 집 밥 먹고. 파절이가. 간장, 소스. 여러분들 이렇게 아 참네 뚝배기에 이렇게 된장을 한번 찢어 먹어서 날씨 추울 때 뜨진 국물이 제일입니다. 당신은 좀 음식을 좀 골고루 먹어. 오늘 뭔데? 이게 땡초를 샀는데요. 근데 그 땡초가 괜찮네. 된장 맛있죠. 멜지 몇 마리 이렇게 찢어보이소. 소고기 다시다 그 필요 없어요. 그 미연이고 쭉 미연 종류. 오리지널 멜지 몇 마리 이거만 엮고 찢어는 게 제일 나아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당히. 뭐 된장에 너무 양파도 많이 들어가도 안 좋아요. 옛날식으로 끓인 무보이소 진국입니다. 된장이 맛있어요. 맛있다 하지, 예, 그거 압니다. 지 솜씨, 지 자기만의 솜씨. 여보 맞지요? 자기만의 솜씨지. 된장이 맛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지. 근데 마누라가 하신 밥이 최고 맛있지. 응. 일찍 돌아서 마누라 밥 먹으려면. 바깥밥은 미온이 많이 들어갔어. 알지요?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뭐니 뭐니 해도 뭔 나이라도 지 마누라가 최고 났어. 응? 지 마누라가 해준 밥이 최고 맛있어. 알겠어? 팍팍 좀 물어, 뭐, 물 때. 아이고, 입이 짧아갖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가족들도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고 있지. 맛있게 잡히죠. 와이프가 해주는 밥은 반찬이고 밥이고 투정 부리지 말고, 예, 남편들은 맛있다고 안아주고 하면서 그 맛있게 잡히죠. 대화도 하고 해가면서 아지. 밥 먹을 때만큼은 마주 본다 아닙니까? 남편을 우대해야 복 받습니다. 지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오로지 남편밖에 없습니다. 지가 또, 예, 우리 시아버지 첫째 사 때 지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지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데도, 예. 남편이 제작값 그랬지, 안 그래요? 아버님 보고 있으면은, 예, 울게. 아버님 아 도시락 도시락 한다. 첫째 사 알미까 아버님 알면은, 예, 반반씩 뽀빠이 하시다. 웃긴다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신랑은 옆에 들었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우리 신랑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가, 응? 며칠 됐어요, 응? 살림 어찌 사는 것도 몰라요, 응? 응. 진짜 나만 탑을 간생보살이에요. 첫째사는 원래 음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비싼 것도 그것도 몰라. 평상시도 음식할 때도 저 혼자서 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보기 많은 여자입니다.
두고야 안 돼. 쌍추 씻을 때는 식초 물에다가 당 하나다 씻고요. 그러면 나빠. 우리 옥상이 쌍추 쳐다보고 있대. 요 밑에 아저씨. 그러 위에 우연히가 까딱하면 이상 물 뻔했어요. 빨래 것들 가다가. 가시가 또 요래 눈독 들이고 있더라. 나는 먹는 거랑 간섭 안 하잖아, 이제. 밤을 도마도도 뜯어 먹어도 간섭 안, 쪽파도 뜯어 먹어도 간섭 안 한다, 이가. 다 뭐 서로서로 조금씩 뭐,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물하고 뭐 심어놨지, 뭐. 고만 쪼그라기라도 나눠 먹어야지 복이 들어옵니다. 지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진 게 없어요. 우린 집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보, 자기야, 우린 죽을 때까지 아마 집 잡는 건 못 할 기다, 이제. 오늘도 얘, 이리 사는 게 얘, 행복해, 얘. 집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지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게 복이지. 우리는 각방을 썼어요. 저희 남편 발가락을 얼마 전에 지게차에 지 있는데 나 샀는가? 덜 나 샀나? 자기 말하니 기침을 하네. 발가락이 나 샀는가? 덜 나 샀는가? 모릅니다. 먹으면 나사겠지, 뭐. 그때 갈비뼈 6개 나간 것도 아직까지 덜 나샀어요. 한 2년 전에. 지도에 얼른 사전 시간 채워가지고, 얼른 거기, 하고, 우리 유치님들 많이 도와줘야지. 할래 모르게 저를 도와주는 우리 유치님들 고맙습니다. 내가 알고, 알게 모르게 저한테 사전 시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물건들이 오래돼갖고 다 찌그러지고 다 뽀샤시스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지? 그 호박하고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죠. 된장도 여보 잘 끓이면 봐야 뚝배기에 딱 먹을 만큼만 끓여야 돼. 우리는 이제 음식을 한번 하면은 많이 끓이면 안 돼요. 둘이 다 입이 짧아가고. 이제 제 남편이 고구마 쌀만 먹는 거는 고구마 쌀만 갖고 고구마하고 고구마 튀김은 우리 둘이 끝내줘야 잘 먹어요. 한상의 커플입니다. 우리 아저씨는 억실히 미남이거든요. 근데 지는 억실히 못나이거든요. 이건 한상의 커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저희 아저씨는 억수를 따진 게세요.
이거 이 아파트에 아줌매들이 내려가면 예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어디서 저렇게 미남이 내려오나 5층에서 내려오나 싶어갖고 그 지가 예 배가 아파갖고 예 초고발에 초고발에 합니다. 지도 예 질투가 있어요. 알고 보면 자기 맞지? 내 질투 맞지 그제? 그제? 응? 어? 시끄럽다 그냥. 우리 아저씨가 질투 많다는 게는 마누라 욕하기는 그렇고 이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워낙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할 말만 딱 하거든요.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 시댁에는 우리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없습니다. 지 손 안 가면 되는 것이 없고요. 뭐든지 지 손 안 가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첫째가 아니거든요. 둘째인데도요. 우리 아저씨는 지가 없으면요. 자기 느낌들은 괜찮은데 내가 가면 조금 저때 한번 차를 잘못하고 치고 똥을 자꾸 싼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갖고 집에 한 2시 얼추 관객이 들어왔어요. 헤매다가 예, 차를 잘못하고. 그런데 예, 그때 전화가 예, 불이 발발이 오더라고 예. 아, 아니 나는 내가 안 들어오면 안 찾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일하러 갈 때는 또 안 찾거든요. 지금 제가 일을 못하고 못하는 입장이다니까. 근데 그렇게 찾을 줄은 꿈엔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지를 죽게 좋아하는 아 시끄러웠냐. 우리 아저씨 없는데 당신이 내 좋아하잖아. 어째 그죠? 안 좋아하나? 나는 안 좋아한다 하기에 안 그렇습니다. 고기 그 많은 고기 다 먹냐? 많네. 미안해, 미쳐만. 한참 안 남았다. 이제 다 몰랐네.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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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우리 아저씨는 자기 방이 있거든요. 우리는 같이 이리 살아도 예. 우리 이 나이에는 같이 안 잔다니까. 각 방 쓰는 사람들이 많긴데 우리 나이 때는 50대 넘은 내는 각 방 쓰는 분들이 많긴데 예. 밤물 때 이래 부딪히고 짠도그 아니 되옵니다. 고기를 우라씨가 막 다 먹으려 밥도 야 다 먹고 물 한 그릇 물요 컵에 물 한 그릇 꽂고 다 마시고 가세요. 지도 이제 밥 다 먹으세요. 우리 짱구 때는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밥하고 밥 먹는 거 우리가 버터 밥상을 안 쳐오면 안 돼요. 우리 짱도구가 건강이 안 좋은 게 안 좋아서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아빠 고기 다 남자구나. 회장에 만장에 고상에 아빠 요 호박 애호박도 넣고 고기 굽는데 애호박도 넣고 예. 양파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약간만 큼직하게 썰이가 넣고 마늘 통마늘하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 같이 제가 애호박을 잘 안 넣는데 오늘 제가 애호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남가도면은 잘 안 먹잖아요. 된장에 엮고 반은 또 제가 버섯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호박을 한번 넣어보니까 고기에도 고기 굽는데 애호박을 넣으니까 맛이 좋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저는 발집 삼겹살 좋아합니다. 발집 삼겹살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오늘 에너지 섭외를 해서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밤도 좀 사가지고 왔어요. 밤 이게 예, 12,000원 비싸지야. 밤은 예, 알은 통통하더라고요. 알은 크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키로에 이게 키로에 이게 12,000원 큰 돈이지.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이 삶아가지고 고구마랑 줄라고, 예. 그래도 지는 아무것도, 예. 신랑을 챙겨야지, 예. 이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겠는데. 어쩌든지, 여러분들도 살았을 적에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저는 2월달에 저희 시아버지가 예, 돌아가셨는데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간병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허무태요. 제가 하는 게 그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픈 분들 보시면은 아득거려 주시고 좋은 말씀들 말동무도 해주고 예, 어쨌든지 공간 조각이라도 나눠드세요. 이거 시간에 사이좋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공간 조각이라도 나눠드시고 길에 가도 우리네 일치라도 유기견이나 길냥이들이 보시면 애사롭게 보지 마시고 예, 나무캔이라도 한개 사가지고 그 아이들 따뜻하게 대주시소. 이제 올겨울에 그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짱도구도 유기견인데 제가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15년 됐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도 아이와 같이 병원 다니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같이 병원 다니면서도 우리 우연이들, 우연이 엄마 이런 길랑이 새끼 이름을 제가 우연이라고 지어놨어요. 오다가다 지을라 하다가 우연이라고 지었어요. 저희 집에 온 지 9월 7일 왔거든요.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두 달인데 예. 저번 달에 병원에 가서 몇 개월인 거 물어보니까 예. 우리 집에서 좀 커갖고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3개월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 시키라고 해갖고 예. 예방접종 시키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으로 입적했어요. 어디다 이리와. 이리와. 우리 짱도 이리와. 우리 강아지에 우리 도구에 우리 도구는 우리 도구예요. 안녕하세요. 혈아 도구야. 우리 도구는 악성 종양인데 수출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안 줘요. 혈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집안에 따뜻하게 보일러 떼고 예. 점에를 이리 애키지 말고 예. 점에를 애키가 옷을 갖다 두툼하게 입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방할 때 정말 따뜻하게 해서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웃으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도구야. 도구. 도구. 엄마. 엄마. 도구. 엄마. 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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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니, 지한테 대이는 거는 안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